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 오후에요. 연휴 시작이죠. 연휴 시작이에요. 화요일까지 그냥 쭉 놀아요. 화요일 날이 안작데이 그래갖고 국경일인데 월요일 그 또 휴가를 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월요일 날 일하는 날은 현장들이 그냥 쭉 놀죠. 그래서 저도 놀라고 휴가까지 신청을 해서 화요일까지 놀아요. 그래서 지금 미들헤드 가는 중이고요. 3일 연차 있기는 아니구나. 예. 그럼 놓친 이후로 지금 세 번째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안 나오면, 예, 당분간은 잠깐 쉬는 걸로. 예. 그냥 그거 놓친 이후로 그냥 주구장창 왔으면 세 번 왔으면 됐죠. 뭐.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죠. 그죠? 오늘부터 휴가인데, 오늘 오후부터 휴가인데, 갑자기. 우리 회사 부두목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일할 수 있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휴가 첫날부터 그것도 토요일날 연휴 토요일날 일을 할 수 있냐고. 예. 네, 낼름 예스 했어요. 일할 수 있다고. 일단은 어디 놀러 가는 계획이 안 세워졌고. 예, 그리고 아마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예, 너무 한가했어요. 예. 너무 한가해갖고 몸둘 바를 몰랐는데, 아이고 토요일 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양심에 찔렸는지, 예,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Yes I can 했어요. 내일 오전에 간단한 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바람 쐬러 가야죠. 여기저기 와 희한한 날씨네. 웬만한 낚시 못하는 거 맞죠 지금? 계속 날씨를 유심히 보는데, 근데 발굴라 멀쩡한데? 우와, 저 블루피쉬 포인트는 난리구나. 웬만하면 못 나가네, 또. 굿럭. 요 위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 철사철 잡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처음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갖고, 양손으로 철사줄을 꼭 잡고, 예. 중내산에 그러고 올라왔는데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예, 한 손에 커피하고 낚싯대 들고 한 손으로만 밧줄 잡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참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금방 적응이 돼요. 그건 그렇고 이 바다에는 적응이 안 되네. 괜찮은데 그래도. 예, 만조 찍고 밀물과 설물 중간이에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이 지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안에 뭔 수를 내야 돼요. 잡아 올려야 돼요. 끌라! 햇볕이 좋을 때는 언능언능 빨랫감을 널어야 돼요. 저는 우비가 마를 날이 없기 때문에. 뭐 소나기도 잠깐 왔는데, 예, 이제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썰물이 간조가 몇이지? 아까 또 봤는데 또 까먹었네. 지금일걸요? 예. 와, 물이 얼마나 막냐면 저 밑에 10m 아래인데 제가 지난번에 대물 여기서 잡아서 여기 밑에 갯바위로 축 처박혀서 떨궜다 그랬잖아요. 여기 바위 끝에 지금, 예, 편광 쓰고 보면 블랙들 바글바글해요 지금. 우와, 이야, 난감하네. 다행히 저는 지금 땅을 쓰기 때문에 쟤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골라. 아이 마음 편히 낚시하겠네. 예, 부두목이 내일 일하라 그래갖고 아까 오늘 오전 근무인데 2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내일 일하니까 내일 일 취소됐는데 어떡하지 이거? 2시간 일찍 끝났는데 내일 일 취소됐어요. 난 몰라. 내 잘못 아니야. 분명히 여기 올 때는 예, 내일 일하러 나오라 그래갖고 내 잘못 아니에요 사장님. 헐. 하늘 예쁘죠?
바다도 멋지죠. 아, 됐어요. 하늘하고 바다만 멋지면 됐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빵 때렸어요. 아, 외만 날씨도 지금 계속 이상하지만 여기도 계속 이상하네. 응?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없네. 뭐지? 뭐가 문제지? 아,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있으면 잡고 없으면 말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휴가 연휴 잘 보내시고, 예. 낚시는 자제하시고 식구들과 함께 좋은 데 가세요. 어차피 날씨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은 연휴 끝나고 다시 만날게요. 제발.